국무회의도 참 생중계했었잖아요. 네네네. 뭐 아마도 한 건 잡았다 이런 분위기죠.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예.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부동산. 네. 예. 특히 이제 건설 주택 관련돼서 이제 지방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전부 다 감사를 다 해요. 예, 예. 정산서 제출하고 회계장부 제출 안 해.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예. 이게 그 프레임을 짜가면서 조합원들이 예, 예. 낸 쌈짓돈까지 들여다볼게. 예. 이거죠. 자, 그 국민의 그거 아닌가요? 국민의 95.5%가 예. 노조 재정의 회계 투명성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비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시간 다 됐는데. 아, 그 노조는 민주주의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 투명성을 위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처럼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거 좋고. 예,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응 안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와 지금 노조와의 관계, 노정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즘 뭐 전국적인 뉴스기도 하고요. 지금 양쪽의 발언의 강도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일촉즉발의 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네. 그게 네. 걱정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굉장히 그 강력한 단속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측이 네네. 되는 상황이겠죠 아마. 근데 일단 궁금한 게요.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윤 대통령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 현 정부에서 이 시점에 노조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혹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예.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부동산. 네. 예, 특히 예. 이제 건설, 주택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된 상황이고요.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월 12일자 예. 국무회의가 2월 21일자입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예.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2월 12일자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건설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 예, 예, 예.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예. 이런적으로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을 잡았다. 네. 아, 국무회의도 참 생중계했었잖아요. 네네네. 뭐 아마도 한 건 잡았다 이런 분위기죠.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노동은 예.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욕먹을 각오했다. 아, 뭐 이렇게 예, 하고 예. 뭐 연금 개혁하겠다, 교육 개혁하겠다. 근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쉽고 예, 예. 뭐 그게 노동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폭력배 얘기까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죠. 근데 사실은 국가 경제를 이만큼 같이 이끌어온 노동자들이 저는 예. 숨은 조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같이 동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정치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일방에 딱 찍어놓고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국가 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 말까지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런 그 노조가 예. 정말 투명하지 않은 어떤 폭력 집단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노동조합들이 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있고 또 그분들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표현은 예. 글쎄 당장은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고. 제가 저기 좀 듣고 해석한 바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조를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
노조를 때려잡느냐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뭐 그렇죠. 노조 전체를 다 저기 예. 불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예 건설 폭력. 예, 건설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예. 이제 문제 삼겠다는 아,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요. 지금 예. 사실 건설 노조가 타깃이 예. 됐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예. 그쪽에 좀 문제가 많았었나요? 그렇죠. 예, 국내 건설 산업이 예. 국내 총생산 GDP 약 15%를 차지하고요. 예, 예. 약 2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 노조가 왜 타깃이 됐느냐 하면은 예, 예. 예,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실시를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전국 1494개 현장을 했는데 2070건의 피해 신고가 발표됐습니다.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이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 59%. 아, 예. 노조 전임자를 사칭해서 임금을 강요한 것이 567건 27%에서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 그리고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예. 44명에게 월례비로 약 38억을 주었다고 이렇게 예, 보고 신고를 했고요. 다른 건설사는 한 건설 현장에서만 10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강요받아서 월 1,547만 원씩 지급했다고 신고를 했고요. 예. 또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 건설 노조위원장이 작년 6월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해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예. 구속됐던 것이 보도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원희룡 장관이 또 창원 LAC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면서 월급 9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건설 노조의 협박으로 상등기업 공사가 중단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것 같고 지금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노조 자체를 전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건설 노조 중에서 이런 폭력적인 이런 강요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을 엄단하겠다는 조치지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그 예.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 부분까지 공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 일부 노조들이 그런 어떤 그 투명하지 않은 방법들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예. 뭐 가입비를 뭐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예. 그게 마치 전체의 건설 노조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 해치는 예. 것까지 계속 그 확대 해석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예. 위원님 뭐 잘 분석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형평성이나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려고 하면 경총 같은 경우가 예, 예. 경총 경우는 비밀 장부를 27억 관리를 하고 6억 5천만 원 골프 회원권을 뭐 사고 아,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예. 똑같이 적용잣대를 좀 예, 같이 들이대야죠 예. 그러면 공정? 건설 현장에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행위들 예, 아니면 예. 이를테면 분양가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서 예. 건설 노조들의 어떤 불법성들도 바로잡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예. 그래야 정말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건설 현장에 예, 예. 그 수조원 들어가는 수십조 들어가는 이 비용들을 좀 투명하게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요 두 분의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들리는 뉘앙스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것이 또 이제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일부를 전체로 호도하고 공격한다. 그렇죠. 일부를 지금 마치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이경영 의원님처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그 예. 거기에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예, 예.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한다든지 예. 할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아.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검찰, 경찰, 국토부, 고용노동부 전부 나서서 너희들 뭐하냐 때려잡아라 아, 예. 건폭이다 이거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체의 건설 현장 아니면 전체의 예. 노동조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이게 건폭이라고 했거든요. 건설 노조를 전부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야. 건설 노조 현장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예. 그러니까 이게 제 두 분의 검사장이 할 얘기를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노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워낙에 좀
여러 차례 좀 나왔는데. 아, 본인은 네. 그 사법고시 보기 전에 노조 활동도 하신 분이에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 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건설 현장에서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를 한다든가 예. 체인 강요를 한다든가 공사 방해도 타워 크레인 기사가 이제 윗돈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연장이 되면 아, 불필요한 분들이 들어가니 그러면 공기가 연장이 돼서 예. 초등학교 개교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 예. 당연히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거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예. 뭐 자재 상승이라든가 예. 공기 연장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돼서 당연히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인상되는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전체 인형 예. 호도하는 것들은 예.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권의 위기 안보장사 아니면 뭐 일부 강성노조 길들이기 예, 예.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괜히 이게 전체적인 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양 몰고 가는 거는 예,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원가 얘기하셨었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가 공개도 안 하면서 그걸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또 반론 펴시는 분도 계셔서 그 원래비가 중간에 얘기 나왔잖아요. 이 원래비가 갑자기 또 그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뭔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사실 대부분 국민들 모르시죠, 뭔지. 네, 모르죠. 근데 원래비라는 것이 보니까 과거 이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관행 같은 건데 계속 쭉 이어온 일종의 그러니까 공사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는 그 명목으로 이제 돈을 좀 더 웃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 수단격의 돈들을 관행적으로 이제 건설사에서 지급을 해왔더라고요. 크레인 기사한테. 근데 이게 또 법원의 판결에서는 임금의 일부로 또 인정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원래비와 관련된 문제 이거 뭐 그 원래비를 갈취해 갔다 이런 그게 이게 나왔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또 이거 원래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요. 사건이 예. 개개 건건별로 소송이 제기돼서 예. 그 사건에서 재판관이 판단을 한 것이지 예. 원래비가 어떻게 하라고 헌법 해석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장에서 제기된 그 내용을 그대로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예. 제주에도 지금 타워 크레인들이 몇몇 사업장에 있고 예,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 뭐 항만에도 있고 예. 뭐 건설 현장에도 다 있는데 이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종이죠. 직종인데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좀 빨리 작업을 빨리 해달라. 예, 예. 아니면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예. 또 위험하다.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에 이를테면 기본급을 정해놓고 예. 아마 이제 뭐 그 원래비 형태로 그러면 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 우리 그 보너스요? 옛날에 뭐 그 시간에 한 시간에 얼마 시간의 수다? 뭐 시간 네. 뭐 이렇게 아, 예, 예. 이렇게 아마도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시간의 수단 개념이라면 저는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마치 뭐 그러면 너희들 뭐 다 죽어 뭐 그러면 아, 그 이전에 아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작업 시간을 하도록 먼저 궤도를 먼저 해주는 게 순서죠. 근데 이게요 실태 조사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예, 이게 예. 원래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원래비 전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의 수단 개념이라든가 위험 수단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당연히 예. 아니 고생하는데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해보려니까 타워 크레인 기사 한 명에 평균적으로 연간 5,560만 원의 원래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조사 났어요. 그다음에 평균? 어떤 기사는 2억 원이 넘는 원래비를 요구해갖고 예. 공사 진행을 이렇게 태업으로 하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6일 이 건설업체 총궐기대에서 이 문제를 예.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노조에서 예. 오히려 건설협회 등의 원래비 근절 촉구 공문을 오히려 제출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비를 옹호하지 않았다. 원래비가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적정한 맞아요. 수준의 시간이 네네네. 수단 개념이 안전 수단 개념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경우잖아요. 어떤 경우 2억, 어떤 경우 몇천.
어떤 경우에 일반화 시켜서 그래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갑을 관계가 어떤 공사장 현장에서는 이제 그 타워크레인 기사 또 갑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갑질을 너무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적당한 수준의 원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시간의 수당이라는 안전 수당 그러니까 개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의 수당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부라든 네. 아니면 뭐 이게 아, 잠깐만 오디오가 겹치면은 사회자가 개입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고시를 먼저 한다든지 계도를 먼저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먼저 해놓고 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처럼 몇몇 사례를 두고 너희들 전체 부도덕한 집단들이야. 이렇게 아, 일반화 시켜가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맞지 이건 않는 거죠. 근데 저기 2억이나 아까 그 5천만 원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일반적인 사례인가요? 아니면 아니,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특수 사례인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설로지의 폭력적 행위, 불법적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로조의 이 뭐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모두 처벌하겠다. 너희 문제가 많아. 너희들 다 처벌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겠다. 그래서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라고 한정됐죠.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건설 현장 일을 안 해줘요. 그러면 될 일을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까지만 생기게 해가면서 그러냐고. 왜냐하면요. 이게 건설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높고 우리 모 국회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로부터 약 1,521원의 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얘기를 잘 넘겨주셨네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말씀하셨던데 잠깐만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막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노조에 회계 장부를 정부에 제출해라 공개해라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노조에서 무슨 말이냐 무슨 근거로 그걸 공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최근 5년간 1,520억의 정부 지원을 양대 노총이 받아놓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광역자치단체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 포함해서 그걸 받아놓고서 그럼 뭐 근거도 없이 좀 약간 그 악의 축으로 본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 자료를 많이 돈 받았으면은 받았으면은 성역 없이 돈을 1,500억 받았다고 하는 해야죠. 것에 대해서 일단 자 박원철 의원님 먼저 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발론. 권성동 의원님도 뭐 어떤 자료에 근거했을 텐데요. 저도 이제 봤더니 정말 1,500억씩이나 받았어? 그 봤더니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했어요. 해봤더니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 동안 양대노총에 58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2020년에 22억 5천만 원, 2021년에 18억 1천만 원, 지난해는 17억 9천만 원. 근데 사용자 단체인 대한상의, 뭐 경총 이런 데는 3년간 595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 10배 이상 받았는데 노조를 그렇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려면 경총과 비교를 해서 누가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밝혀주는 게 순서라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같은 경우는 경총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 수입을 27억 원을 비밀장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6억 5천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비밀리에 구입을 해요. 자, 의원님 그 부분 이제 그 공정하게 좀 하라라는 얘기는 취지는 알겠고요. 1,520억을 지원받은 건 맞습니까? 근데 그 양대 노총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의원님은 3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는 177억 그다음에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는 그까지 금액을 합쳐서 이게 1,521억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곳에서는 성역 없이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은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의무가 있어요. 지금 제주도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도에 민주노총은 보조금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총 1억 5천만 원을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경총이나 상의 상공회의소는 13억 3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아요. 그런데 이미
국가 보조금이든 지방 보조금이든 보조금 예. 정산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노동조합법에 근거되지 않은 것들은 양대노총이 예.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조합비예요. 조합은 개인이 낸 돈이에요. 그런데 비리나 예. 제보나 있을 시에는 상시 비치를 하고 있고 예.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는 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미 보조금 같은 거 받는 거는 다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의도는 지금 다른 것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국민의 그거 아닌가요? 국민의 95.5%가 예. 노조 재정의 회계 투명성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비리라고 하고 있어요.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투명한 예, 예. 회계를 공시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이게 항목이 지정 기부금으로 나가거든요. 예. 지정 기부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이 선진국과 같이 법률적으로 이것을 근거를 둬서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투명 아니 그 말에 예. 동의해요. 지금 법률도 없는데 예. 법도 없는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들여다볼게 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대 노총이 지원받았던 비용, 예.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예. 비용,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비용은 지방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전부 다 감사를 다 해요. 예. 정산서 제출하고. 근데 그런 국민들께서는 마치 정부 지원금, 지방지원금도 뭐 우린 회계장부 제출 안 해.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예. 이게 그 프레임을 짜가면서 조합원들이 예, 예. 낸 쌈짓돈까지 들여다볼게 예. 이거죠. 자, 노조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서 원하는 목적을 좀 이뤄내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 부도덕한 집단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예, 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시간 다 됐는데. 아, 그래요? 노조는 민주주의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성을 위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처럼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거 좋고 지금 우리가 자꾸 편향되게 보는데 자, 의원님 10초? 프랑스나, 10초? 네, 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까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다 돼가지고 못하고 제 욕심이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건 있네요. 저기 마무리를 다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야인시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거죠. 우리 매달 한 번씩 또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계속 나오셔야 돼요.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경영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